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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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갑시다. 어우, 소리. 나는 생각보다 못 나는 생각보다 못 나는 생각보다 못 그러니까 허진이 형 잘 먹네. 잘 먹네. 여기서 더 어린애였지. 이게 키 더 큰 것 같아. 그러니까. 나보다 큰 것 같아. 아니, 키 더 큰 것 같아. 컸어. 톡톡 낙낙 누구세요? 저희 짜장 많이 시켜주세요. 짜장 많이 시켰는데요. 안녕하세요. 잘 왔습니다. 선수 입장. 어디 지역이요? 네, 일단 여기는 네. 저희 집입니다. 예? 아, 집이에요? 여기는 대장님 댁인데 저희가 오늘 게임 시합을 하러 왔어요. 오늘 무슨 어떤 게임을 하죠? 오늘 일단 저희의 주 종목이자 또 이제 서버 종목인 NBA 2K19와 그죠? 위닝 11. 네, 자신있습니다. 네, 오늘 약간 북한에서 방금 넘어왔어요. 이걸로 약간 저희가 재미난 벌칙도 있고 네. 쏙! 네, 맞는 결거리가 있어요.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팀은 일단 팀이 먼저? 묵지로 먼저 팀. 그러면은 일단 묵지. 농구 게임, 축구 게임 두 개 다 똑같은 팀으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똑같은 팀으로 가야지. 아, 일단 근데 솔직히 가위바위보 할 필요 없어요? 있어요? 보컬 대 마케팅 같이. 아, 보컬? 자, 기딘. 자, 진짜 이렇게 가요? 아, 잠시만. 진짜 다시. 잠깐. 형이 가야죠. 너 베이스 가야지. 아, 좀 못. 당연하지. 그러면은 이렇게 악기 팀 대 보컬 팀으로 가겠습니다. 악기 팀 대 보컬 팀으로 가시죠. 투지의 목소리. 그러면 투지의 리듬 악기들 가겠습니다. 리듬과 멜로디. 드럼과 베이스가 없으면 안 되지. 그죠? 안 되죠. 리듬과 멜로디죠. 기타 보컬도 없으면 안 되죠. 저희 이제 구호 만들고 다시 이제 만들겠습니다. 구호. 아, 구호까지. 네, 오케이. 구호를 그러면은 구호는 저희 구호 정했어요. 아, 좋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으이, 으이, 으이. 아, 저기 있잖아요. 뭐야, 이겼어. 다시. 아,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선수 입장을 누가 소개할래? 아나운서, 장례 아나운서. 너의 멜로디 레이커스? 네, 멜로디 레이커스. 어, 멜로디 레이커스. 투지의 뿌리요. 어? 투지의 뿌리. 아, 투지의 뿌리? 네. 칙집으로 할래? 칙집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어. 시카고 칙집 팬으로. 시카고 칙집. 투지의 뿌리이기 때문에 시카고 칙집으로 해. 자, 여러분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투지의 NBA 2K19 지금부터 선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3점 슛과 지성과 리본을 경기했습니다. 멜로디 레이커스! 자, 다음 팀! 우리는 반칙에 살고 반칙에 죽는다. 몸싸움 하나로 이 코트를 평정하겠다. 시카고 칙집!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카고 칙집 선수들이 조금 거칠어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굉장히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려 보여요. 우리 멜로디 레이커 선수 조금 그렇게 보고 선수들은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아 이거 정해야 돼요? 정해주시고 네. 오케이 1쿼터 선수들은 먼저 패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쿼터 선패드를 잡으실 선수는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들어야 됩니다.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자, 선 공격! 하나, 둘, 셋! 야! 야!
자, 선수들이 입장하고 아, 있습니다. 점프볼부터 하죠. 점프볼부터. 렛츠 고. 아, 루. 어이. 우리 거 맞지? 아, 박범준 선수. 아. 자. 좋습니다. 진섭이 구경하죠? 아무것도 못 하죠? 구경하고 있죠? 오케이. 리바운드. 아무것도 못하지? 아, 범준이의 시카고 불스가 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아 레이커스를 했어. 바로 레몬 먹지? 오케이. 바로 레몬 먹지? 아무것도 못하지? 오! 왜죠? 오케이 오케이 이 이별이 상관없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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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왔어.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그래 안 봐요. 아아아아 팔 너무 안 해. 자 2분에 네. 좋아 좋아. 자이트 자이트 해도 못 넣죠? 오케이. 야 장난 한번 더 해봐요. 해도 못 넣지? 아 1구 2구 성공했습니다. 아 이게 역전의 발판이야. 역전의 발판. 하 중량부터 하잖아.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렛츠고, 고! 자, 가야 됩니다. 아, 여기에서. 아, 여기, 여기. 아, 좀 레이어. 집중해야 돼. 자, 오케이, 3번 달리겠습니다. 나이스. 아, 오케이, 나이스. 아깝다. 천천히. 오, 오, 오. 와, 리바, 야. 나이스, 리바. 오, 오케이. 가기? 오, 파워. 야, 나이스. 슈팅 파워. 잘 뜨죠?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그렇지! 아, 좋아요! 좋아! 아, 이거 좋아! 나 믿어! 이거, 아! 아, 나 믿어! 제목 그런 거 같아, 뭔가요? 에이, 아, 이게 세계야, 이게 세계야! 아, 잠깐만, 이거 2분짜리구나? 이거 2분짜리.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넣고요. 아 이게 아 떼는 거 빨리 해야 되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더블 스코어 끝냈어. 보시게 보시게. 아 아니 아니 치어리더 누님들이 자꾸 나오시네. 아 근데 진짜 리얼하긴 하다. 가자. 2분 안에 원 트리플 갑시다. 아 뭐 뭐야 뭐야 뭐야. 나이스. 3점 슛. 없다. 골. 자 고기 파티. 아 이거를. 오케이. 3, 4? 오케이. 나이스. 우리가 가자. 누가 가자 덩크. 와. 와 레이어. 10점은 너무하지. 어 짧다. 아. 와 돌았다. 어. 나이스. 오. 오케이. 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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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근데 대박이다. 아, 와 침 나와. 한 개씩 드세요. 네, 한 개씩 드세요. 잠깐만, 잠깐만. 아 제가 까드리겠습니다. 어? 둘이 갈갈보에서 진 사람 두 개? 몰아주기? 몰아주기? 아, 두 개 힘들어. 남자답게 몰아주기 합시다. 두 개 힘들어. 아 사이즈 오케이. 오케이. 첫 판에 딱 하나씩 드세요. 우리 부진이 아, 일단 살짝만만 아, 한 번에 먹어야 돼. 왜냐면 아, 나 조건을 설명해 줘. 고통이 있어. 잠깐만. 아, 그러니까 이거를 먹고 표정을 좀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맛있게 안 먹으면은 저희가 판단하에 맛있게 안 먹으면 한 개 더 먹어 먹어야 돼요. 네. 오케이. 일단 요거 잘 보셔야 되니까 클로즈업 들어 주세요. 근데. 쓰리 어 먹었어요? 와. 먹었어요. 이제 뭐 어 어. 아자. 너무 커. 아, 너무 커. 아 근데 이거 한 개 먹어야 되는데. 네. 오케이. 너무 커. 하나, 둘, 셋. 갑시다. 자 맛있게 먹어야 돼요. 표정 찡그리시면 안 돼요. 오! 잘 먹어! 너무 커 너무 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인상은 오케이 오케이. 육즙? 어디 과에서 육즙이 나와. 아, 과지 과지. 아, 육즙? 오! 잘 먹는데? 어우 손이 어떡해 너무 먹겠어. 입술이 말랐어요. 어 지섭이 형 먹었다. 응 나는 생각보다 별로. 그러니까 허진이 형 잘 먹네. 오 별로 안 신가? 아 근데 나는 나 그럼 레몬 좀 먹고 싶다 얘. 괜찮아? 아니 막 그 정도는 아닌 게 아니야? 응. TV에서 보는 정도 아닌 게 아니야? 응. 지나가. 괜찮네. 응. 아니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나 진짜 너무 난 그것보다 너무 커서 숨 막혀가지고 중간에서 궁금하다 맞지. 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인정? 오케이 오케이 인정해? 인정해. 오케이 인정 인정. 바로 축구 게임으로 넘어가자. 오케이 축구로 갑시다. 어, 일단 농구 너무 이지했네요. 인정합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약간 본의 아니게 약간 팀 선택이 약간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니 저도 원래는 원래 아 저도 동갑을 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 솔직히 인정해. 인정해. 오케이 오케이. 인정해. 인정하는데 패배 인정. 약간 대신 마늘 기회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회 줄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종목을 바꿔서 오케이 축구로. 오 축구. 축구는 또 안 되지. 사실 너 앞에서 약간 펀드 앞에서 주름 잡는 느낌이라. 아 근데 게임이랑 실제랑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인정. 시작하겠습니다. 축구 인정. 오케이. 그럼 오케이. 팀은 일단 그대로. 아 팀 그대로 가죠. 팀 그대로. 저 리벤지잖아요. 제가 본인은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선생한테 그런 말씀. 박범주 선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침이니까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